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어제 반짝였던 주가가 오늘 아침까지도 살짝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죠? 아침에 주가 올라갔었죠. 하지만 다시 위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끝났습니다. Why? Why?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면 두들겨 맞을까요?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주가는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에브리바디? 여러분들 지금의 주가는 어디 있다고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첫 번째 용어부터 정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어제도 뭐 굳고 어제도 뭐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얘는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닥 존에 있어요. 소장님 바닥에 있는 거하고 바닥 존에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럴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닥에 있는 것은 이게 바닥을 찍고 돌아서야 바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 그 누구도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걸 맞춘다는 것 자체도 의미도 없지만은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종합 뭐 빅픽처 그러면 여러분이 인정해 주잖아요. 야 김종국 수장은 최소한 빅픽처는 꼭꼭 막죠. 저도 여러분들 얘가 장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얼마가 바닥이에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십니까? 얘가 2330이 아래는 바닥이라면요. 아니 바닥이 아니라 2330이 아래 어딘지 모르지만 바로 제가 어제 공방할 때 그랬죠. 오늘 찍는 여기가 요게 바닥점의 기준점이다. 맞아요. 어제 우리 얘기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바닥 존은 2330이 아래에 맞는데 어딜까 그랬을 때 얘가 드디어 오늘 2277 아 갑자기 치킨 생각나네요. 2277 생각나. 2277이 얘가 바닥 존인 거예요. 그러면 바닥과 바닥 존은 어떻게 다르냐면 자 얘가 만약에 바닥을 찍었어요. 잘 보십시오. 얘가 이제 어떻게 알아 보세요. 얘가 만약에 바닥을 찍었으면 내가 매매 전략 어떻게 되고 바닥 존이 어떻게 하는지는 전혀 달라요. 자 볼게요. 얘가 만약에 바닥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정립식하고 거치식하고 아세요? 정립식 거치식. 자 만약에 얘가 바닥을 찍었다 그러면 이렇게 상방을 줬을 때 아 드디어 바닥을 찍었다 할 때는 나눠서 쏘는 게 아니라 얘는 한꺼번에 소위 이름하여 몰빵식으로 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알아들었어요? 얘가 바닥을 찍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바닥을 찍었다. 얘가 바닥을 찍었다 그러면 보시면 얘는 나눠서 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쏘는 거예요. 바닥이 확인됐는데 뭐하러 나눠서 쏴요? 됐죠?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건 또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바닥을 찍었다? 이건 바닥이 확인된 거예요. 뒷구턴 나오면 바닥 확인됐는데 다만 뒷구턴에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5를 빼놓고 뒷구턴 몇 가지 얘가 바닥을 찍었다. 5를 빼놓고요. 5를 빼놓고 5까지 하면 3개인데 5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5는 얘가 뒷구턴은 얘는 신뢰성이 떨어지고 얘를 빼고 하면은 뒷구턴은 몇 개가 남은 있냐면 두 개가 있어요. 20이 뒷구턴, 60이 뒷구턴. 여기에 따라서 내가 배팅을 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바닥을 찍었다. 쉽게 하면 몰빵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가세요? 자, 얘가 바닥을 찍었다. 이건 몰빵이에요. 됐어요? 이건 몰빵이에요. 바닥을 찍은 거니까 올라와야 바닥을 찍은 건 알아요. 됐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가 바닥 존에 있다는 거는 들어주는 게 아니라 차이점이 바닥은 찍고 돌아서야 이게 바닥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얘가 어딘가를 향해서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갈 때 이거는 바닥 존이라고 얘기하고 그때 쓰는 매매 방법은 바로 녹색 캔들 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작년에 바닥 존은 기준 2332였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얘가 2332 아래면
바닥존인데 왜 얘가 지수가 안 나왔냐면 얘는 캔들이 마감할 때가 바닥존이거든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2330이 아래인데 정확하게 2277 여기서부터 얘는 바닥존이 되는 거예요. 왜? 얘는 바닥존이라는 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나눠지는데 하드웨어적으로는 녹색 캔들 구간이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PR, PBR 다시 말해서 펀더멘탈 상으로 얘가 소위 얘기하는 저평가 구간에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때 얘는 이미 0.8콤마를 찍고 있다고 그랬죠. 0.8콤마를 찍고 있다. PBR이 특히 PR보다는 PBR이 많이 사용하는데 0.8콤마를 찍고 있다면 이해하기 쉽게 10억 아파트 물건이 8억의 급매물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보세요. 10억짜리 아파트 급매물이 8억에 나와 있지만 얘가 다른 데서 더 급매물이 나와서 7억 5천에 나올지 아니면 7억 천에 나올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얘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얘가 드디어 여기서부터는 과매도 국면에 와 있구나라는 거예요. 얘가. 이건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어떤 곳이 있냐면은 얘가 바닥존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끝내 이 길이라는 것은 뭐가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원래 모든 자산 가치는 원래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요거 조지 소로스 이론에서 나오는 거죠. 원래 가격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항상 얘가 모든 가격은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는 버블이거나 understand 내려갈 땐 더 많이 내려가는 역버블에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버블이 꺼지면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원래 가야 될 자리보다 더 많이 빠지면서 역버블로 가 있고 다만 시간이 지나가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펀더멘탈 투자라는 것은 그렇게 과매도 구매했을 때 주식을 사서 정상적인 가격이 왔을 때 파는 그게 기본이 되는 것이 펀더멘탈 투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함부로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닥존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작년부터 제가 여러분들 얘는 바닥존이에요. 그죠?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한번 실제로 돌려볼게요. 이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바닥존일 때는 얘가 여기서부터 얘가 바닥존에 들어오면 얘가 여기 하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한 다섯 달 만에 5개월 만에 얘가 드디어 올라갔고요.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아주 운 좋을 때는 딱 찍고 찍자마자 얘는 곧바로 올라갔잖아요. 얘는. 근데 여기도 바닥존에 들어온 다음에 한 5, 6개월 정도 걸렸죠. 이해가 갔어요? 얘는 그래도 옆으로 기간 조정인데 이때는 바닥존에 들어온 다음에 그냥 빠진 게 아니라 무슨 조정을 더 받았냐면 가격상의 조정을 받은 거죠. 근데 이때 끝내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번에 쏘지 않고 여러 번 나눠 쏘는 분할 매매 방법과 월간 단위로 쐈을 때 얘는 결국은 성공하게 되는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 때 주가가 빠질 때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배팅을 쏠 때는 월간 단위당 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들어온 얘기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가 갔어요? 좀 이해가 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가 듣고 싶은지 알아요. 자, 최소한 종합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했지만 여러분께 틀려드린 적이 없잖아요. 얘가 꼭지 쳤습니다. 중보도 나쁩니다. 깡통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끝내 길이라 얘가 바닥쯤 왔어요. 또 올라갈 때는 얘가 2단 저침 나올 수가 있어요. 이미 예고했던 거잖아요. 지나고 놓고 나면 참 신기한 거죠. 얘가 딴 때는 투열스 간다고 얘기했는데 얘는 한 번도 투열스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한 번 갔다가 제낀다. 이건 왜냐면 여기는 모멘텀 있는 장세였는데 여기 모멘텀이 없는 장세였어요. 그다가 모멘텀을 달고 다닌 게 뭐 때문에 모멘텀을 다니냐면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왜냐면 엔비디아가 뒷구턴 나면서 얘가 실적을 끌어당기나 2024년도에 얘가 실적을 끌어당기나 그렇게 본 거잖아. 얘가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얘가 엔비디아가 여기 뒷구턴 나오면서 얘가 이렇게 닫고 달리나? 근데 마침 삼성전자가 뜨면서 얘들이 2024년도에 실적을 얘가 끌고 다닙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얘가? 근데 얘가 올라가다가 보세요. 어디서 다시 악재를 맞았냐면 그럼 얘는 원래 얘가 모멘텀이 없는 모멘텀을 얘가 억지로
얘가 억지로 소위 얘기하는 엔비디아의 반도체 AI 경기 때문에 얘가 실적을 끌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 재료가 어서 붕괴가 됐냐면 여기 TSMC가 악재가 나오면서 여기서 붕괴가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 TSMC 악재는 단순하게 TSMC 악재가 아니라 없는 모멘텀을 경기 호전이라는 모멘텀을 만들면서 끌어당겼는데 TSMC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박살시키면서 이 악재는 생각보다 무서운 악재입니다. 어때요? 개런티 부탁해요. 기억났어요? 얘가 생각보다 큰 모멘텀이 나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자 약간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가볼게요. 근데 얘가 이게 꺾어진 얘가 활짝 꽃을 핀 다음에 즉 활짝 꽃을 폈다는 것은 뭐냐면 이 60이 1, 2, 3, 4, 5 얘가 이렇게 꽃을 핀 다음에 얘가 이렇게 무너졌으면 얘는 착살하게 빠지는 장인데 얘는 가다가 돌아온 장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2단 저침으로 이미 한번 제꼈다가 올라갔다가 한번 제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여러분께 강조할 때 무슨 자랑질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마음의 열을 두고 그냥 들어보세요. 얘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 제가 이 장이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그 누구보다도 바닥을 잡아드리고 그죠? 녹색 캔들, 과매도전 잡아드린 다음에 얘가 이미 올라갈 때 얘가 2단 저침으로 한 번 더 빠지신다라고 이미 이때 당시에 그 9초 가면 이게 내려가다가 올라갔다가 제껴뜨린 그림은 수없이 보내드렸죠. 어떠세요? 이 그림을 수없이 보내드렸잖아요. 얘가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얘가 저쪽 위에서 고추나 파서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빠지면은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깡통 나와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는. 아, 주보다 여긴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여기는 고추나 파트에서 저 꼭대기에서 떨어지는데 얘는 똑같은 고드름이 열렸어도 초가지 위에 고드름 열린 정도니까 얘는 밑으로 가더라도 여기랑은 다른 구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보세요. 그냥 냉정하게. 저의 찐팬분들은 물론이고요. 저희 찐팬이 아니라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전 여러분이 원하는 걸 안다니까 무슨 얘기를 원하는지 안다니까요. 제가 보세요. 자 여기는 매도든지 뭐든지 해야 된다. 제가 여기 뭐든지 해야 된다. 여기 계속 매도 때렸잖아요. 여기도요. 여기 23 보니까 매도잖아요. 여기도 매도고 또 여기서 한번 다시 잡아드린 다음에 여기는 아까 TSMC 악재 그 다음에 여기는 역별 투탑 그 다음에 우리는 품매수를 병행하는 양매수 근데 얘가 올라갈 때 이 얘가 가짜라는 거 미리 했잖아요. 얘가 올라가다가 오바디 나오면 또다시 품매수를 포함한 양매수 맞습니까? 그리고 계속 여기는 내려갈 때마다 한 10개 이상씩 매일매일 매도 때려서 지금 주식의 비중이 20%밖에 안 됩니다. 20%밖에 안 돼요. 주식의 비중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얘는 지금 보시면요. 저희 이 알파고 얘는 이미 주식의 비중이 15%밖에 안 돼요. 15%는 주식 빵프로란 얘기예요. 이거. 이 알파고에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지금 얘가 빵프로란 얘기입니다. 이미 얘가 롱노타 먹고 위에. 그럼 여러분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요. 아, 수장님이 여기서 제가 이때 미국 가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몇 시에 방송했나? 한국 시간으로 만약에 7시면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니까 새벽 6시에 방송했네. 제가 새벽 6시인가 여러분께 미국에서 방송하면서 여러분 여기는 제가 크게 소리 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미국은 워낙 조용하고 새소리 같은 게 들릴 정도예요. 그럼 제가 옆에 독일 사람들인가 뭐가 살고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럼 제가 말을 좀 적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 어려운 구면에서도 매도 때리셔야 됩니다. 그죠? 기억나세요? 매도든지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별 투탑이니까 매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매수했습니다. 여기서 10개 이상씩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도 제가 아무 얘기 안 하더라도 얘가 주가가 올라오면 보시죠. 제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얘기 했나. 얘가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갖고 계신 주식을 3분의 1씩 매도를 때려야 됩니다. 어때요? 저 그렇게 얘기한 거 맞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어딘가 올라오면 매도를 때려야 됩니다. 웬 얘는 올라가도 다 가짜입니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부류는 뭐냐면 첫째, 수장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매도라고 얘기했구나. 내가 이번에도 또 놓쳤네. 그럼 내가 김종철 수장의 얘기를 잘 듣겠다. 이게 아니라 그럼 김종철 소장은 도대체 왜 여기서 매도했을까?
이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그 첫 번째 A 부류고요. 제가 바라는 B 부류는 자기가 주식을 잔뜩 갖고 있는 거야. 어? 자기가 주식을 여기서 있는데 자기가 잔뜩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제도 제가 공방할 때 얘는 여전히 올라가면 몇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0명이 들어왔다고 칠게. 딱 두 명이 한 명, 두 명, 딱 두 명이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한다고 뭐라 그랬어? 맞아 틀려? 이분들은 제가 왜 똑같이 왜냐면 매번 똑같은 얘기하는 왜냐면 들어와서 이제 김종철 수장이 간다고 얘기하는 걸 바랬겠지. 틀려요? 아니 왜냐면 이제는 매수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기법을 반복해서 그 사람 요 두 명이 화를 낸 게 아니라 어? 그럼 제가 이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해서 화낸 게 아니라 매번 똑같은 얘기는 아직까지 올라가면 여전히 매도라고 하네? 그게 화난 거야. 왜? 자기는 하나도 대처를 못했으니까. 어때요? 제 말 틀린 것 같아요? 계좌 까보면 알아요. 그거 계좌 까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신나게 내가 매도해서 천금이 잔뜩 있는데 누가 화를 내겠어요? 하나도 못 때리고 있는데 여전히 매도 때리라고 하니까 그게 화나는 거지. 그러면 제가 질문. 제가 어제 그래서 노골적으로 질문했잖아. 제가 어제 가면서 그거 대화 안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매번 같이 똑같은 얘기 했으면 여기서 매도 때렸어? 제가 어제 질문 맞아요? 거꾸로 질문해서 여기서 때렸어 당신? 여기서 매도 때렸어? 못 때렸잖아. 못 때렸으니까 그거 화내는 거잖아요. 그랬잖아요. 나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하느냐 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장이 이렇게까지 들어와 있는데도 여전히 여러분께 매도를 때릴 사람 얘기는요. 웬만한 자신감 없으면 여기서 매도 때리는 게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빠지는데 여기서도 아니 대한민국의 TV 틀어보세요. 여전히 얘가 이랬는데도 전부 다 참으세요. 견디세요. 아니 참고 견디기 전에 전부 다 반대매매 나갔는데 이걸 뭐 참고 견디고 어디서 다 깔려 나갔는데. 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얘가 올라가는 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넘게 우리가 여기서 때렸던 노하우가 보세요. 얘가 여기서 때렸던 노하우가 얘가 퍼펙트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를 때렸다고 했고요. 여기서는. 근데 여러분 감아 보니까 퍼펙트 패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 얘가 퍼펙트 패턴 여기서 60 상방에 20 상방. 이거 이제 우리 회원들 정도의 눈높이가 돼야 얘를 알아듣는 거야. 이게 N자가 아니니까 매도 때린 거거든. 여기 2600. 여기서부터 또 때린 거잖아. 회원님들은 아시잖아. 저희 회원들은 여기서부터. 얘가 퍼펙트 패턴이 아니니까 매도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회원님들? 근데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이해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얘를 뚝 뛰어내서 요게 빨간 게 N자가 올 때까지는 여름 올라갈 때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때마다 올라와봤자 N자가 아니니까 계속 매도였던 얘기죠. 여기도 N자가 아니니까 매도였고 또 N자가 아니니까 또 매도였고 얘도 N자가 아니니까 매도였어요. 그럼 제가 얘가 2277까지 가는 걸 제가 맞춘 게 아니에요. 전 몰라요. 얘가 2277까지 갈지 몰랐던 거. 다만 아직은 얘가 올라갈 준비가 안 됐구나. 얘는 여전히 매도구나. 매두고 나라고 때리고 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해했어요? 에브리바디.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갔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분들의 입맛에 맞게 얘가 입맛에 맞게 얘 이제는 팔지 마세요. 그랬으면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어제 같은 게 올라가면 내가 줄여지 그랬다가 안 팔았던 분은 오늘 또 내가 때 패닉 아닙니까? 지금 코스피가 1.4%가 빠졌고요.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더 빠졌어요. 어떠세요? 얘는 무려 코스닥 얘는 또 왜 이렇게 얘가 숫자가 얘를 볼게요.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여러분께 얘를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주변에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할 수 일단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지. 얘가 올라간 저는 파생했기 때문에 몇 번 얘기했지만 전 파생한 사람이니까 얘가 갈 때 올 때를 얘를 안단 말이지. 얘를 보세요. 얘 한번 보세요. 얘 한번 보시죠. 얘 이거 이 코스닥은 얘가 숫자가 이상하네요. 오늘 코스닥은요 봐봐요. 오늘 코스피는 주가 하락한 율이요 1.41%죠 얘가. 근데 이 코스닥은 오늘 하락한 율이 -2.78이에요. 그럼 이게 1.4인데 2.78이면 오늘 얘가 빠진 것의 두 배면 한마디로 얘는 한 60% 정도 빠진 셈이 되는 거죠. 코스피로 환산하면. 언더스탠드?
접수했습니까? 대한민국에 누가 있냐고,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야, 저것도 지나간 거고 자랑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걸 뭐하러 자랑하고 합니까? 다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얘가 똑같아요, 주가가. 여러분도 얘가 똑같은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얘가 딱 빠질 때, 여러분, 얘는 중국보다 나랑 똑같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가 똑같습니다, 얘가. 그럼 얘는 다음에 올게. 이제 엔파동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다음에. 얘가 다음에 엔파동이 나옵니다. 근데 얘가 엔파동이 나와도, 이게 엔파동이 나와도, 얘가 가격상에서 이렇게 가격상에서 많이 올라가는 엔파동이 나올지, 아니면 가격은 별로 안 올라가고 옆으로 기기만, 얘는 옆으로 기는 엔파동이잖아요. 옆으로 겨서 별로 안 올라가는 엔파동이 나올지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그때 얘가, 자, 하나 들어갈게요. 얘가 소장님, 이렇게 가격으로 확 올라가는 엔파동이 나올지, 옆으로 기는 엔파동이 나올지, 뭘 갖고 판단하면 좋을까요? 그 정답은 이팔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격화되고 있다 그러는데도, 유가는, 얘가 최근에 보면 유가는 약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유가는, 보세요. 유가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얘가. 내려오잖아요, 얘가. 이게 중반까지 내려오잖아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주력, 여러분들, 자, 28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자, 28, 이게 나온 다음에 얘를 하고 갈게요. 지금 요번에 왜 하마스에서, 왜 도대체 하마스에서 왜 요번에 이거 깽판을 놓기 위해서 요번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공략했는지는 이미 저게 첫 번째 터지자마자 제가 이렇게 얘를 풀어드렸어요. 맞습니까? 에브리바디? 아,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왜 헤즈볼라가 붙고 왜 이란이 붙냐 말이죠. 여러분들 지도상에서 보면은, 지도상에서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요. 지도상에서 보면 이렇게. 제가 대충 러프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사우디거든요. 이게 사우디거든요. 사우디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네옴시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바이화 할 수 있는 이걸 만들어야 되는 이 네옴시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에 도움이 필요해요. 이미 예전에 얘기한 건 다 뺄게요. 예전에 다 얘기한 건 빼고요. 얘는 결국은 해결될 거예요. 지금이 2023년도잖아요. 보세요. 내년이 2024년도죠. 제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얘는 그게 중심 아니에요. 2020년도에 미국의 대선이 있죠. 근데 지금 누가 우세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조 바이든이 우세해야 돼요? 아니면 트럼프가 우세해야 돼요? 트럼프가 우세해야 되죠?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여쭐게요. 예전에 했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여러분들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 중동 국가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 맺은 거 있죠? 그게 누가 타이핑 잘 치는 분들 타이핑 좀 부탁드려 봐봐요. 그게 아브라함 협정이거든요. 그때 아랍에미레이트 또 뭐 어디야 바레인 뭐 저기 수단 모로코 이런 데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 협정을 맺을 때 트럼프의 채찍군 중에서 여기에 심을 보탠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누군지 기억나세요? 얘는 결국 해결될 거라고요. 제가 이거 오늘은 다시는 국고채서 할 내용을 내가 미리 오늘 공개하는데 누가 저때 큰 힘을 더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쿠슈나라고 아세요? 조용하네. 쿠슈나라고 아세요? 모를 리가 없겠지. 자, 이 저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반카의 배우자이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잖아요. 자, 그럼 제가 중요한 거. 어디 사람이에요? 쿠슈너가. 왜냐면 쿠슈너가 어디 사람이에요? 쿠슈너가, 여러분들 이 쿠슈너의 아버지가 트럼프가 부동산 재벌이듯이 유대인의 부동산 재벌이 바로 이 쿠슈너예요. 여기에 이
여기 저 중동 국가들하고 이 짝짝꿍을 할 때 여기에 가장 힘을 보탠 사람이 바로 이 저 이반카의 배우자인 쿠시너예요. 그럼 만약에 내년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됐다. 그럼 여러분 예전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될 때는 저렇게 조 바이든처럼 저지랄 안 나고 제법 사우디랑 친하게 지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러시아의 푸틴과도 어느 정도 친하게 지낸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예전에? 얘는 그러면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고 지금 이건 나중에 제가 국고천에 있는 데서 풀어드릴게요. 지금 사우디는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사우디는 만약에 자 네옴시티를 졌어. 지금 네옴시티를 이 사우디가 저 어딥니까? 저기 두바이처럼 여기다 네옴시티 오모고 다 건설했어. 그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란이 여기 있죠? 여러분 이란이 이쪽에 있잖아요. 이란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누가 있어요? 이 사우디 위에 레바논 있죠? 그죠? 레바논 있죠? 그다음에 바로 옆에 누가 있냐면 시리아 있죠? 그다음에 요 밑에 보면 예멘 반군 있죠? 예멘 후티 반군 있잖아요. 얘들 예멘 밑에 후티 반군 있잖아요. 얘들이 밑에 이 사우디를 중심해 갖고 이쪽은 전부 다가 이쪽이야. 이쪽은 전부 다가 온건한 상대적으로 온건한 순위파가 여기 다 있어요. 사우디 옆에 이집트 있죠? 이집트 옆에 리비아 있죠? 그 밑에 수단 이거 다 순위파들입니다. 순위파들. 그러면 사우디가 만약에 여기다 네옴시티 먹고 다 건설했는데 이란은 시아파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저 어딥니까? 저기 저 레바논. 이거 시아파잖아요. 이 레바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라크 아니면 뭐 이란 그다음에 요번에 저 문제가 터졌던 하마스. 이게 만약에 여기 득세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 지금처럼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통제권을 만약에 잊어버리면 사우디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적 아닌 적으로 둘러싸이게 돼 있고 네옴시티 져봤자 여기 착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도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하느냐? 여기에 어떻게 적당하게 균형을 맞추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후티 반군에서 어딥니까? 요쪽 이스라엘 쪽으로 해갖고 뭐 미사일을 갖다 쐈는데 처음에 나온 정보 내용은 야 이거 미국이 격추시켰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 한 발은 바로 사우디가 한 발 격추시켰다. 혹시 이 뉴스 보셨어요? 아니 그 중에 한 발은 사우디가 쐈대요. 사우디가 그러니까 말로는 누구 편을 들었어요? 팔레스타인 편을 들었죠. 왜? 팔레스타인은 사우디처럼 순위파잖아요. 이해가 갔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공적으로는 팔레스타인 편을 들었는데 실제로 후티 반군이 갔다가 얘네들 저기잖아요. 거기다 갖다가 쏴버리니까 이걸 얘들이 도와줬잖아요. 그럼 결론 얘들은 내년에 지금 이제 저 같아도 딱 큰 판을 봤을 때 야 중동이 어떻게 될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 쉽게 안 끝난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이거 쉽게 안 끝난다고 이미 했어요. 쉽게 안 끝난 건 맞는데 내년에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될 때는 어떻게 될까?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중동의 판은 달라질 거다라고 보는 중이에요. 얘가 변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왜? 바로 가장 오른팔인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의 오른팔인 이 쿠시너 이게 유대인이거든요. 됐습니까? 이미 이 중동 국가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손잡기를 짝짝꿍을 추진했던 것이 바로 쿠시너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해결될 거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이거 처음에 나올 때만 궁금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딱 하나요. 지금 얘가 빨리 자리를 잡으려면 국내적인 것이 있고 국외적인 게 있는데 얘가 두둑에 맞아서 여길 깨고 내려가는 일이에요. 언더스탠? 얘가 여길 깨는 겁니다. 얘가 확 깨고 내려가면 드디어 얘가 오션이 가격 조정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올라갈 겁니다. 근데 얘가 깨지면 확 가격 좀 맞잖아요. 그럼 올라갈 때 다시 두둑 맞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얘가. 괜찮아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닥 존에 있어요. 오케이? 바닥 존에 있는데 얘가 바닥 존에 있는데 이게 바닥이라면 얘가 밑에서부터 우리가 아닌 그러니까 저처럼 얘를 분석하는 사람이 아닌 실제 세력들이 얘를 끌어당기고 이제 이들이 매집을 하고 얘를 끌어당기는 모습을 줘야 되거든요. 말 이해했어요? 얘가 바닥 쪽은 알겠는데 얘들이 얘를 끌어당기는 모습을 줘야 되거든요. 얘를 이거 끌어당기는 모습을 줘야 되거든요. 그건 제가 분석을 잘한단 말이지 얘를. 이게 전공이니까. 저는 파생이 전공이니까. 근데 얘를 봐도 어디도 올라갈 때 어디요? 어디도 올라가 제가 만약에 결론만 봐봐요. 제가 결론만
매도입니다, 매도입니다, 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엉뚱한 멘트를 날렸던 사람들도 야 지나고 보면 속으로는 알잖아. 야 결국은 김종국 수장이 이렇게 내려갔는데도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떼는 게 맞았네 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언더스탠. 제가 기법을 공개 안 하고 결론만 말하면 여러분들 야 대단하다를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이 노하우로 공개하고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얘가 왜 아닌지 제가 보는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 공개하고 있지 않냐고. 이렇게 얘가 상방이 아니면 아니라고. 이건 진짜 백만불짜리 기법 아니냐고 얘가. 제가 뭐하러 그렇게 이상한 글 다는 인간들 보라고 제가 이걸 뭐하러 공개하고 자파졌냐고.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제가 성인군장 아니서가 뭐하러 이 내가 이거 얘기 안 하고 계속해서 맞춰만 줘도 야 김수장 대단하다 그럴 텐데. 근데 왜 공개할까요? 투게더 정신. 투게더 정신. 같이 먹고 살자는 투게더 정신. 이게 아니면 왜 아닌지를 얘기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거 아닙니까? 어? 제가 어제도 볼까? 어제 공방했으니까. 어제도 공방했으니까. 그 인간분도 계시면 몰래 들어와서 보고 계시면 제가 어제 어디서 인벌 세차를 오냐면 30에 5 올라가다가 꺾어주면 이때 인버스 사시라고 그랬죠. 맞아요. 얘가 이때 올라갈 때 올라가다 얘가 올라갈 때 가짜니까 인버스 사시죠. 오늘도 보세요. 얘가 올라가다 여기가 인버스 자리였잖아요. 그러면 대박이죠. 매도 기법은. 대박이죠. 오늘 인버스 여기서 샀으면 이런 기법 공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디테일한 기법을 공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빅픽처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빅픽처 앤드 디테일을 여러분께 공개하고 있잖아요. 접지됐습니까? 왜? 연 매매 잘하시라고. 아, 매매 잘하시라고, 매매. 그냥 제가 나중에 듣고 싶은 얘기는, 아, 참, 우리, 나한테 김종철 소장이라는 선생이 있었지. 참, 정렬을 바쳐서 소신껏 얘기하는 사람, 특히 그 사람 매도에 강했지. 매도에 한 인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때 TV에서도 계속 긍정적인 할 때 우리 형들은 알아요. 제가 TV에서 그런 얘기 했대요. 야, 저 인간은 또 나와서 또 장간다 그런다. 맞아요, 형님들? 이 장이 가는데 맨날 종합이 내려가더라도 대박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은 다 사기꾼이라고까지 얘기했으면 얼마나 세게 얘기한 겁니까? 근데 누군가가 수장님 좀 더 세게 하시죠. 아니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해? 장이 내려가도 먹을 게 있다고 얘기하는 인간들은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으면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 보셨어요? 어? 그리고 기껏 들어와서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왜 간다고 얘기 안 했냐 이거잖아. 갯벌 가야 간다고 얘기하지. 바닥존이라면 많이 양보한 거야 제가 바닥존은. 됐어요? 이건 인간성이 문제인 거야. 그 주식의 문제이기 전에. 저 같으면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가 30년 이상 찾아냈던 노하우를 공개하면 진짜 저 같으면 마음으로 존경심은 아니어도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말 할까. 요번에 제대로 안 했어도, 아, 내가 참 저 사람, 얘가 제가 여기만 정확하게 찝어드린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얘가 내려갈 때도 여기도 정확하게 찝어드렸잖아요. 여기서 오파돌 때 찝어드리지, 중보도 나쁘다고 찝어드리지, 여기다가 깡통 나온다고 찝어드리지, 이거 올라갈 때 영마트에서 매도 때린다고 찝어드리지, 쌍볼 때 매도 때린다고 찝어드리지,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야, 그럼 네가 제일 잘났다는 거냐? 야, 제가 워렌 버핏보다 잘나고 돈나무에서보다 잘나면 지금 뭐하러 한국에서 발바닥에 흙묻히고 살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건 저의 전공이잖아요. 그분들은 저랑 전공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다른 전문가들은 저랑 전공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전 제일 싫어하는 게 TV에 나올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우리 형들 알아요. 맨날 간다고는 그 족속들은 제가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랑 아닌 자랑했잖아요. 여기 있나? 저는 사지 마세밖에 한 게 없는데 저도 놀라고 김 팀장도 국고초 갔다 오다가 놀란 게 뭐냐면은 아니 도대체 왜 저희가 베스트 파트 어디 갔지? 여기는 없네. 제가 이번에 지금 몇 월 달이야? 10월 달이지. 여기 10월 달에 보면은 와우넷 그러니까 컴퓨터도 베스트 파트너 맞아요? 맞습니까? 거기도 베스트 파트너 나가있고 주식장 모바일도 베스트 파트너 나가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린 뭐 한 게 없는데. 그럼 저 그렇게 얘기한 거 맞습니까? 됐어요? 아. 됐어요? 미안해요, 사실은. 미안해요, 진짜. 베스트 파트너 자체가 미안해요. 아니, 물론 저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아, 그래. 제가 여러분께 칭찬 넣은 건 땡큐인데, 베스트 파트너 제가 몇 번 얘기한 거야. 그건, 매출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는 거야. 그게 쉽게 매출이. 미안한 거야. 그게 사실은.
됐어요? 자, 다시 결론. 얘는 바닥 존에는 있어요. 있어. 그리고 얘는 이제 얘가 봐봐. 얘가 이렇게 가까워 오기 전에 이미 얘는 가까이 온다고 해서 제가 그림을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여기다가 60명의 반평, 제가 여러분께 이런 기법을 설명할 의무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 기법을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얘가 이렇게 그어놓고 지금 얘가 아무리 주가가 위로 올라가더라도 빠져나가는 학생의 60번째 전에 학생의 성적이 여기 있으면 얘는 당분간 얘가 여기 어딘가부터 제가 얘는 당분간 내려올 수밖에 없고 얘는 자전적으로 대들 주면서 얘가 빅 대들 줄까 했었다. 이거 제가 이거 열렬하게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이른바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기껏 나와봤자 이등평소는 지나간 거다. 이따 얘기하겠다니까 나와서 기법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이등평소 지나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등평소는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미래 것을 얘를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이 기법이에요. 접지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바라는 거는 얘는 이대로 무너지진 않아요. 얘는 결국 과매도기 때문에 얘는 떠야 돼요. 그런데 이게 뜰 때, 아, 얘가 드디어 뜨겠구나 할 때, 이제 다행히 오늘 10월 30일이잖아요. 그럼 제가 중간에 얘가 뜰 때 왜 안 된다고 하냐면은 얘가 바닥 중에 하나는 양보로 시작한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요. 제가 아주 다양한 각도로 설명드렸어. 얘가 바닥 중에 하나는 기억도 안 날 거야, 여러분들. 얘가 바닥 중에 하나는 양봉부터 시작하는데 얘는 얘가 중간에 떠봤자 얘는 음봉이니까 얘는 바닥이다. 월이 빨리 바뀌어갖고 발의 방향이 양봉을 주는 걸 주목하자. 어때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께 무슨 회원 가입하라고 뭘 합니까? 뭘 합니까? 근데 가끔가다 죄송합니다만 그냥 공인의 자리를 내놓고 얘기하면요.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의의 기본도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30년 이상 됐어요. 접수. 30년 이상 됐어요. 그래도 선생의 날, 스승의 날, 스승도 못 받는 꽃바다를 저는 저희 회원들한테 스승의 날 꽃다발을 받아요. 저는. 그리고 15년 동안 하면서 한국경제팀은 대한민국 1등 아닙니까? 시청률이. 근데 거기서 15년 연속 1등이면 뭔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랬다면 진작 점심시간 방송에 출연했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제가 그렇게 한국경제에서 의뢰가 왔다. 점심시간 방송에 출연할 수 있냐. 그죠?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만약에 점심 방송에 출연해서 이거 매일 에브리데이 방송했으면 제가 매일매일 매도가 했을 거 아닙니까? 매도입니다. 예, 올라가도 매도입니다. 올라가도 매도입니다. 그럼 여러 혜택 여러분이 보셨겠죠? 근데 뭐 때문에? 그 싸가지 없는 인간들 때문에 제가 방송 안 나갔다니까요. 제가 뭐하러 30년 이상 고생한 이 노하우를 무료로 풀면서 그것도 그렇게 이상한 그 댓글을 받아가면 뭐하러 제가 그러냐고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이때 제가 뭐라고 부탁했냐면 그렇게 이상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알아서 뽑아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전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 찐팬분들 중에서 나라라 강아지님, 그 다음에 뭐 김진님서부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그 싸가지 없는 인간들 갖다가 이 없애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다니까. 전 몰랐지. 저는 꿋꿋이 보니까 몰랐지.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어제도 맨날 하는 얘기 또 안 돼. 그럼 맨날 하는 얘기 또 하지. 그 얘기 뭐냐면 전 처음에 기법을 가르치면 좋을 텐데 왜 싫어할까. 그게 아니라 왜 계속 안 간다고 얘기하냐 이거잖아. 지금 결론은. 안 가니까 안 간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가 제가 부정론자도 아니잖아요. 저처럼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온 사람도 없습니다. 저 위원들은 아시지만 항상 아무리 제가 매도 물론 제가 아무리 매도를 때려도 저희가 20%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얘들 중에서 많은 때리고 얘들은 마이너스 있겠지. 이거 갖고 항의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야 얘는 왜 다 안 때렸냐 그러면 아 100% 왜 안 때리냐 그러면 저도 이건 할 말 없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솔선수 보면서 매도라고 얘기하고 여기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장이 나쁠 때는 종가 공략주를 보시오 그랬죠. 한번 볼까요? 레코드 한번 잠깐 볼까요? 한번 레코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레코드 이렇게 보면 팩트 갖고 설명하죠. 팩트 갖고. 없는 거 말고.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얘가 여기 보면 저희가 자, 이게 월말 공략 종가 공략주입니다. 얘는 자기 너무나 나빠서 제가 추천하는 거고 가장 최근에 추천한 것이 오늘 3일이면 며칠 전에 이거 추천한 거 만나 보세요. 한번. 맞습니까? 회원님들, 컴퓨터님들. 한세시 오늘 날아갔죠. 코스맥스, 소카 흥국석이는 그날 날아갔죠. 얘는 최고 수익률 보면 14%, 6.9%, 얘가 쏙하고 좀 작았네. 1%, 그 다음에 22%. 얘는 그냥 1%만 올라가는. 다른 땐 종목이 없어요.
좋은 걸 내보낼 수도 없고. 근데 모바일. 모바일도 볼까요? 저거 나간 거 맞잖아요. 오늘 한세 시름이 무지하게 올라갔잖아요. 제가 이리저리 따져봐갖고, 아, 어떻게 하면 안 깨질까? 아, 되도록 좀 실수를 덜 할까?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거 모바일이잖아요. 모바일. 오늘은 신신제약이 오늘은 3% 올라갔네. 1-2%만 보면 되는데. 여기도 속한 조금밖에 안 올라갔네요. 하지만 여기도 보면 칩스앤 미디어. 누군가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칩스앤 미디어 강하잖아요. 어, 칩스앤 미디어 12% 나왔죠. 더블 3. 여기도 보면 연우, 휴젤, 더블 2. 그죠?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같이 시장을 보는 눈을 공개하고 있어요. 저는 얘만 쳐다보고 있어요. 얘만. 근데 요 놈이, 이게 위에서부터 얘가 빨갛게 해놨지만, 우리 표현으로 하면 흑산병 나온 거잖아요. 오케이? 얘가 흑산병 나온 거잖아요. 얘가 지금 제가 얘를 주목하고 있다니까. 얘가 이제 여기만 땡강 좀 깨다오 이거야. 깨다오. 어우, 그러면 얘가 깨면 얘는 이제 올라갈 거야. 얘가 이게 내려갔다가도 올라갈 거거든. 하지만 올라갈 때 자신있게 때릴 수 있거든요. 얘를. 그럼 이거 똑같은 게 뭐냐면 환율 차트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한 족속들 뭐라고 하면 여러분 좀 쫓아내. 아, 난 그런 거 보는 게 아주 뭐랄까. 아주 기분이 나빠. 자, 얘를 볼게. 얘를 보면 이때도 보면 들어오지 말던지. 근데 왜 들어와? 매번 똑같은 얘기 한다는 건 제가 얘기했지만 매번 들어왔다는 거잖아. 왜 들어와? 다른 사람도 강의하는 거 다른 사람 듣고 있지, 그러면. 자, 보세요. 얘를 보면 얘가 이렇게 확 가둘쭉을 받아버리면 이게 올라갈 때 얘가 아, 꼭지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야, 이건. 그리고 여기서 깨버리면 아, 드디어 니가 꼭지 쳤구나. 이게 나오는 거거든. 됐어요. 얘를 보는 중이야. 됐어요? 제가 뭘 보는지 공유한 거 됐어요. 그러면서 전 얘를 보고 있는 거야, 얘가. 확 밑으로 깨지는 걸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다음 순서까지 위로 이렇게, 바둑을 잘 돌려면 한 수가 아니라 두 수, 세 수, 이 앞에 더 고수는 열 수를 본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어도 한 두 수, 세 수는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얘를 보고 있고, 저 16만 개 국채순을 보면서 얘를 보고 있고, 얘가 이렇게 확 깨서 얘가 깨지면은, 작은 게 저점을 깨면은, 큰 게 가격적으로 확 받아버리거든? 그럼 전 얘가 이렇게 확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저는 그 다음 순서 유가를 볼 거야. 이미 제가 얘를 공식을 다 공개했잖아. 그러면 전 얘를 볼 거야. 얘를 아, 네가 드디어 20 쌍봉에 장대 무게나 알백인데, 그럼 너 저점 무게면 끝장인데, 오, 너 끝났구나. 너 이제 그럼 10, 너는 물가는 끝났어라고 보는 겁니다, 얘가. 근데 그러려면, 자, 중요한 거 하나 나갈게요. 그냥은 안 빠져요. 그냥은 안 빠져요. 얘가 바닥을 왜 바닥종이라고 표현하냐면, 공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얘가 공이 땅에 닿자마자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얘가 하락이 멈추려면 얘가 통통통 거래하죠. 얘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지, 얘가. 그다가 얘가 공중으로 날아갈 때는 이렇게 N자를 줘야 날아가는 거거든. 이게 날아가는, 이게 누군가가 여기서 발로 뻥 찼을 때 이 나타나는 유형이거든. You know? 이해했어요? 이걸 제가 보는 중이야. 이걸 제가 이렇게 공유하는 거야. 이렇게 공유하는 거야. 이거 어디서 배웠어? 이거 대한민국 가르칠 사람 없어. 다시 바꿔서 얘기지만 제가 제일 잘났다가 아니라 제 전공이 이거니까 얘를 잘 보는 거야. 다른 분들은 다른 걸 잘하시는 거야. 저는 얘를 잘 봐. 시장. 저는 왜냐면 시장이 좋으면 뭘 사도 버는 거거든. 시장이 나쁘면 뭘 사도 안 되는 거거든. 돌아가면서 내려가는 거든 돌림방으로 내려가 버려. 주가가 무너져 버리는 거지. 얘가 내려갈 때 결국 보세요. 그럼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때 그런 얘기 했을 때 여러분들 싫었을 거야. 여러분들 여기서 종합이 내려갔는데 종목만 잘 잡으면 돈 번다고 하는 족속들은 사기꾼입니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 맞아 여러분들.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잖아.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어때? 아마 여러분 마음속으로 무슨 소리야? 그래도 종목만 잘 잡으면 벌지. 누가 돈을 벌었겠어요? 여기 내려갈 때 다 계좌가 작살났지. 그리고 그건 그 사람들 그렇게 특출나게 잘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일반들이 어떻게 얘가 내려갔는데 어떻게 돈을 버냐고. 여러분한테 맞는 건 여름 몸매가 D9이면 D라는 옷을 입혀야지. 이 쇼윈도에 걸려있는 비키니 갖고 여러분들 몸에 맞는다고 속이면 안 되잖아. 접수됐습니까, 에브리바디? 이런 사람 없잖아. 제가 이런 얘기 하나만 더 할게. 제가 좀 착한 데가 있어. 아, 참, 별 지라 같은 얘기를 다 하네. 제가 진짜 착한 데가 있어. 막 가슴 아파해.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다 하고 나면 정말 가슴 아파. 그럼 제가 얘가 내려간다고 통쾌하게 생각할 것 같아? 야, 이거 내가 말한 대로 맞아. 이게 아니야. 그리고 얘는 하나도 안 상해.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 여러 가지 이걸 항상 맞추니까 하나도 안 이상해. 얘가 내려가는 게. 얘는 바닥 존이에요. 바닥 존이야. 근데 바닥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여러분 저 강의 잘하고 있어요. 마음에 와 닿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은 모르지만 세상을 살아보셨으면 사람 보는 눈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 보는 눈도 없으시나요? 누가 사기꾼처럼 여러분한테 속이고 그러는지 누가 표현을 가입하던 안 하던 전 너무 감사해요. 사실 한편으로는 장이 저렇게 지뢰 같은데 뭔 회원을 가입 많이 하셔서 양쪽을 다 베스트 파트너일까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더 책임감 느껴 보세요. 제가 여기도 바닥존입니다 했을 때 2330 바닥존입니다 그랬을 때 얘는 바닥존이지 아직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올라갈 때 여기서 매도였잖아요. 여기가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이걸 영마틴 존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마틴 존 중에서도 20이 왜 바닥이면 회원님들 120에서 때립니까? 240에서 때립니까? 회원님들, 찐팬분들, 이거. 제가 맨날 공개하죠. 이거 어디서 때려요? 이거 240에서 때리는 게 아니라 120에서 때리는 거예요. 어? 이거. 제가 하여튼 이런 댓글들이 기억이 남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 먼저 때려. 기억나죠? 여러분들도. 저 유튜브에서. 올라갈 때는 영마틴이 매도라서 때렸는데 더 올라간다고 항의했던 사람 기억나? 안 나? 그 제가. 아니, 그걸. 그거 올라갈 때 분할로 때려야지. 한 번에 다 때리고 다 때리는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근데 결국 내려왔잖아. 그러면 나 같으면 저 같으면 나타나서 아 손님 제가 이때 성급했네요. 손님 덕분에 잘 빠져라 이래야 되는데 이런 고맙다는 얘기 한 번도 없어. 제가 요새는 아이들을 기록해라 그래. 어느 인간분께서 글을 썼는지 이제 못 들어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들어오는 거 막아놓으라고 했어. 그 다음에 또 반대 인간들 있어. 매도를 때리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멀리 도망가지 말라니까 멀리 도망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멀리 도망가지 말랬다고 못 때렸다고 또 뭐하라고 그래. 이런 제기라. 아 여기서 때리고 멀리 도망가지 말라. 문 밖에 쓰러져 문 밖에. 철이야 밥 먹어라. 제가 비유법까지. 때리고 멀리 도망가지 말라 그랬는데 또 도망가지 않았다고 또 뭐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도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저는 인간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 얘는 바닥 존에는 와 있어요. 근데 바닥 존에 와 있는데 얘가 지금부터 붕 하고 뜰라면 얘는 정확하게는 분봉의 퍼펙트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초보님들이 얘를 알기가 어려워. 이 퍼펙트 패턴 우리는 너무 쉬운데 너무 알기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높이에 맞춘 걸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나와야 돼. 얘가 N자가 나와야 돼. 얘가 이렇게 N자가 나와야 돼요. 얘가 여러분들 제가 얘를 얼마나 꼭꼭 씹어서 강의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근데 우리 현들은 알아요. 소장님 정말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모르는 분들을 같이 투게더 같이 가려고 노력하는구나. 여러분이 막말로 저희 현도 아니잖아. 제가 뭐하러 여러분 이해를 시키냐고. 근데 안타깝거든. 진짜 안타깝거든 여러분들. 근데 얘가 그럼 제가 노하우를 얘가 이렇게 많이 빠는데 내가 미친놈도 아니고 이거 틀리면 어떻게 하려고 잘못하면 명성에 금이 갈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자꾸만 매도를 했는지는 그 노하우를 공개를 했잖아. 얘가 N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얘가 올라가면 얘가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매도였고 어제도 올라갈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들 때 얘가 올라가다가 35가 내려오면 제가 두 가지 해드렸잖아요. 얘가 내가 잘 무슨인지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하다가 얘가 35가 올라가면 이렇게 하시고요. 또 어제도 그 얘기했지. 만약에 회원가입 안 하시는 분도 맞아요. 저 회원가입 안 해도 좋은데 올라가다 얘가 꺾어지면 그때는 반드시 해지하세요. 저 어제도 이렇게 한 거 맞습니까? 그럼 얘가 내려갈 때 이렇게 표현한 건 미안하지만 속 시원하잖아. 아 해지 할까 말까 했는데 이렇게 내려갔구나. 그럼 종가 사서도 훨씬 더 싸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다행히 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 다행히 선 것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얘가 드디어 5파동 들어왔어요. 다섯 번째요. 얘가 이 빨간 게 얘가 빨간 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여전히 매도였거든요. 근데 다섯 번째 들어왔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바로 반등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됐습니까? 얘가 이제. 근데 얘가 가려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한 번엔 이해가 안 가도 자꾸만 들어보세요. 왜냐면 제가 천재에서 이걸 찾아낸 건 아니잖아. 얘가 이제 이게 막 밑으로 투명하면 안 돼.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얘가 갔다가 제꼈다가 가야 돼. 이때는 보고 때려. 이때는 반드시 저희 그 유튜브 방송 보세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놓을게요. 제가 요게 나오면 아직 얘가 안 나올 때는 여전히 위로는 매도가 먼저인데 이제 얘가 과매도 구 이게 2277이 올해의 과매도 지수예요. 작년에는 과매도 지수의 기준점이 2332였잖아요. You know? 얘가 2332였잖아요. 얘가 요게 올해 얘가 2330이 아래는 과매도인데 구체적인 지수는 오늘의 지수가 그 지수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맞아. 어제도 얘기했죠. 얘가 오늘 얘가 캔들이 마감되는 요 지수가 과매도. 그럼 올해는 2277 아래는 얘가 과매도 지수고 나중에 끝내기라 올라가는 장이에요. 단 얘를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구간은 어디냐면은 얘가 위로 올라간 다음에 엔파동이 실평 나오면 되게 조심해야 돼요. 엔파동 실평. 엔파동 실평 나오면 되게 조심해야 돼요. 엔파동 실평. 이거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이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6시 54분인데요. 제가 한 50분까지 말하는데 왜냐면 오늘은 사실 제가 미국에서 가족이 와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저녁 식사를 6시 정도에 하는 날인데 제가 1시간만 50분만 방송하고 있다 하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오늘 홍보창은 제가 한 번도 안 보드렸는데 제가 이거 홍보창 잠깐만요. 오늘은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딴 때에는 한 10분이고 얼마고 그냥 제가 다른 날 제가 더 할게요. 왜냐면 저녁 가족 식사들 같이 했는데 저 혼자 지금 이러고 있네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원 포인트 레슨. 그러니까 내년을 겨냥한 이런 교육, 이 교육이 요게 포함되는 요 강의고요. 요게 99만 원이네요. 4개월 드리네요. 이건 가격은 비싼 편은 아니네. 이게 99만 원이니까. 계좌 플러스 4개월. 그 다음에 당분간은 얘보다는 종가 공약주. 여기 지금 안 써있는데 다음과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종가 공약주 중심으로 해서 얘를 보시면 좋겠고요. 얘는 미국을 주는구나. 미국을 같이 주네요. 얘를 이렇게 그분들은 요걸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668에 357을 요걸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그래도 얘가 다행인 거는 얘가 올라갈 때마다 매도였잖아요. 근데 얘가 오늘은 1, 2, 3, 4, 5 파동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 얘가 이제 반대 매매 보고 있겠지만 얘가 어느 땐가 물량 가볼 땐 풍하고 뜰 것 같아. 근데 아주 얘가 다른 것보다도 얘가 요걸 잘 보셔야 되고요. 아까 요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놓는다면은 얘가 빅 이벤트가 줄줄이 있어요. 그죠? 빅 이벤트가 줄줄이 있는 건 아시죠? 빅 이벤트가 있는 거. 그래서 FMCA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이죠. 그죠? 그 다음에 ADP, 이거 민간 고용이라고 그래요. 요게 수요일 날. 그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애플 실적. 그리고 금요일 날은 고용 나오잖아요. 이제 요거 나올 때 보죠. 근데 미국도 지금 과매도 국면에 들어와 있는 건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제가 끝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마음은 이해하겠어. 저 김종수랑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하는 얘기는 제가 곱씹어 보니까 자꾸만 매도해서 그런가 봐. 근데 이건 제가 빠뜨린 건 아니에요. 제가 빠뜨린 게 아니라 얘가 세력들이 도망가는 게 보이니까 여러분들 얼른 도망가시라고 매도라고 한 거지 제가 빠뜨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재능 기부를 하려면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무조건 간다고 하는 건 그건 고장난 12시 아닙니까? 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얘는 분명 과매도. 이제 드디어 오늘 이 지수가 과매도 지수니까 얘가 여태까지 겪어온 것보다는 좀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분봉 상방 나오면 전략이 조금씩 전환이 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외바닥에 올라가는 것들은 여전히 3월씩 줄여주는데 이제는 쫓아가면서 던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화이팅!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직업이 이거니까 얜 열어놓고 가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요거 168-397일 가입을 원하시는 분 요로 하시면 되겠고 이게 4개월이니까 얘는 괜찮네요. 예, 오늘도 선한 댓글들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 때문에 강의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